2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섬 전체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높은 파도로 정기 여객선 운항도 사흘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지역 경기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포항 지역 경제인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치안 공백 보완을 위한 자율방범대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이던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와 경북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1살 여성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감염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31번째 확진 여성의 아들이 대구의 한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확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새로난 한방병원을 지난 7일 방문해 확진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2월 7일 날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문안을 한번 가고 그 뒤로는 뭐 만난 적이 없대요. 보건당국은 아들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감염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아들이 접촉한 사무실 직원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진 여성이 11일 동안 입원했던 한방병원의 한 간호사 남편은 수성구 한 유치원의 통원 버스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간호사 남편은 31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가 격리됐고 해당 유치원은 급히 원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통 아침에 15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아이들 격리하라 이런 얘기는 지침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기사님하고 그 간호사하고 아직 돼 있는 게 없으니까요. 문제는 확진 여성이 어디서 감염됐고 누구와 접촉했는지 또 여성과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 입원한 새로난 한방병원과 검사차 방문한 수성구 보건소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 차례 예배에 참석한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 교회와 뷔페 식사를 한 동구 킴벨 호텔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특히 대구 동구에 있는 여성의 회사인 C클럽은 서울 강남에 본사가 있는 다단계 회사로 알려졌는데 이 여성이 지난달 29일 서울 본사를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여성이 코로나19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20일가량 동안에 접촉한 사람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이렇게 감염원을 모르는 환자들이 발생한다. 지금 29, 30, 31이지만. 확진 여성과 같은 교회에 다닌 사람이 의심 증세를 보여 격리되는 등 이전에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달리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경기 침체 등 2차 피해도 심각합니다. 포항 지역 경제인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발생이 20여일째 이어지면서 지역 내 소비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공단 기업체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비 위축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긴급 처방으로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67% 집행하고 포항사랑 상품권을 당초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려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2,000억 정도 대폭 조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소상인에게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운전자금 1,900억 원과 이자의 일부도 지원합니다. 구미 같은 것도 5% 해주는 데도 있고 이런 데 포항시는 지금 3.5% 하고 있거든요. 그 이자 보전을.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그 이자 보전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구내식당 휴무를 주 2회로 늘려 직원들이 부서별로 지정된 읍면동 식당을 이용하고 평일 점심시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관광업계를 위해서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타도시보다 2배 지원하고 봄 여행 주간과 연계해 각종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지역 상권을 함께 이용해서 우리 경제 살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사스, 메르스 때보다 충격이 크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소비 쿠폰 지급, 구매금액 환급 등 정책 입법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만큼 포항시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도 나오면서 지역 대학들의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교육부 방침대로 개학 전 2주간 학생들을 기숙사 1인실에 격리하기로 하고 26일까지 입국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중국인 유학생 240여 명 가운데 입국 대상자를 15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주대학교는 중국인 유학생이 5명뿐이어서 자가 격리한 뒤 매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14개 협약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 추천이 이뤄지고 1년 동안 3%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국산 원자재나 중간재 조달의 어려움으로 생산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의 생산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기업, 중국 관련 거래 감소나 지연 중단 등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기업 등입니다. 울릉도에 오늘까지 사흘간 1m가 넘는 폭설이 내려 섬 전체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제설 작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동해상의 높은 파도로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됐고 육지와의 뱃길은 사흘째 끊겼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섬 전체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하얗게 변한 산과 검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합니다. 오늘까지 사흘간 쌓인 눈의 양은 113.5cm. 섬을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에는 제설차가 동원돼 눈을 치운 뒤 바다에 버립니다. 염화칼슘 대신 바닷물을 뿌리는 제설 작업은 울릉도만의 비법입니다. 골목길 곳곳에도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울릉도는 해년마다 이런 폭설이 계속 내리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주민과 공무원들이 단합해서 제설에는 참 최고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많은 눈이 왔는데도 차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울릉읍 내수전에서 북면 주감에 이르는 해안 일주도로 7.7km 구간에는 높은 파도가 넘어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주요 도로와는 달리 골목길에는 아직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인 곳이 많지만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인력으로 눈을 치웁니다. 울릉군 공무원을 전체 공무원을 동원하여 내일까지 골목길에 완전히 제설 작업을 해서 그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육지를 오가는 전기 여객선의 운항이 사흘째 중단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포항시 장기면 해병대 1사단 사격장에서 미군 야간 헬기 사격 훈련으로 불이 나서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이틀째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해병대가 무리하게 야간 훈련을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화재 방지를 위해 훈련 전 주변 살수 작업을 마치고 소방 차량을 대기시킨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야간 사격 훈련의 일정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미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8분쯤 경주시 현곡면에 있는 나원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사찰 안에 목조 건물 두 채가 탔으며 소방당국은 소방차 11대와 헬기 1대, 진화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포항지진특별법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피해 주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위 법령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포항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도시재생사업도 공공시설 건립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민간주택이나 지진 피해 밀집 지역 등은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흥해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주거안정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지역마다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자율방범대. 늦은 밤 30여 명의 대원들이 비좁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모였습니다. 추위에 몸을 녹이며 오늘 진행할 치안 활동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폭주조도 있으면 그거 순찰 저것도 좀 하시고 홍보도 좀 하시고 조금 왜냐하면 폭주기 그게 상당히 위험한 적이기 때문에 술집이 즐비한 유흥가를 중심으로 도보 순찰을 하며 방범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밤길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데 고생도 하시고 지금 밤길에 다들 나오셔서 고생하시니까 든든하고 좋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는 북부 26개, 남부 23개 등 49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야참비로 1인당 4천 원을, 자율방범대 한 곳당 출동 운영비로 월 1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예산 지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물론 봉사지만 자율봉사지만 그런 처우를 제대로 좀 해주면 저희들도 마음 편하게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지도감독이나 교육훈련 등 별도의 관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4,300여 개 자율방범대 11만 명의 방범 대원들은 오늘 밤도 지역사회의 치안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공장 부지 7만 8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투자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 조치로 포스코 케미칼은 내년까지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2,500억 원을 투자해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설립합니다. 음극재 공장이 가동하면 중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인조흑연 음극재를 국내에서 생산하게 돼 2차 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높이고 연관업체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 14일 오전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아 닷새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비닐과 플라스틱 등 3천여 톤의 산업용 폐기물이 쌓여 있었으며 소방당국은 굴삭기 5대를 이용해 폐기물을 걷어내며 불을 끄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르면 오늘 저녁쯤 불이 완전히 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담 TF팀을 신설해 지난해 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안 지방하천 피해 복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울진군에는 1,240억 원을 들여 금천과 매하천 등 6개 하천에 설치된 교량 56곳과 제방 22.8km를 복구할 예정입니다.